스팟라이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모든 레이어에 스팟라이트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New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스팟라이트 효과를 적용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Spotlight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된 Spotlight 효과를 Adjustment Layer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면 기본적인 조명이 생깁니다. Effect Controller로 가서 옵션을 알아봐야 되겠죠. From은 조명의 시작 위치가 되겠습니다. From 중심축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Composition에서 클릭하면 조명이 이 위치에서 시작되고, 2의 중심축 아이콘을 클릭하고, Composition에서 십자가 위치를 잡고 클릭을 하게 되면, 조명의 끝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명의 시작과 끝은 마우스로 포인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하셔도 되겠고요. 하이트 수치는요, 조명을 둥글게 할 것이냐, 길쭉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이트 수치를 감소시키면 조명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고요. 하이트 수치를 증가시키면 동그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트 수치로 조명을 길쭉하게 할 것인지, 동그랗게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혼 앵글 수치를 내려가면 조명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너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 주시고요. 엣지 소프트니스는 조명 주변의 부드럽기가 되겠습니다. 엣지 소프트니스 수치를 증가시키면 조명 주변에 부드럽게 되고요. 감소시키면 조명의 부드럽기가 없어지겠네요. 컬러는 당연히 조명의 색상이 되겠죠. 인텐시티 수치를 증가시키면 조명이 이렇게 밝아지고 반대로 조명의 반대 부분은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Intensity 수치를 증가 감소시켜서 조명의 주변을 어둡게 할 것인지 밝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렌더의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조명을 제공을 하는데요. Light Add를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라이트가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밝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Ctrl Z키를 눌러서 Light Add 추가 전으로 되돌리도록 할게요. 다음, 렌더에서는요, 이미지로도 조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프로젝트 패널로 가서 준비된 이미지를 하나 타임라인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비 PNG라는 주변이 투명인 이미지가 있고요.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이 나비 이미지로 조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다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렌더 목록 클릭하고요. 겔 온리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겔 레이어가 표시가 되고요. 겔 레이어 목록에서 나비 PNG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 대신에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트 수치를 좀 증가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이처럼 이미지로 조명을 대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렌더 목록에서 겔 애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조명과 배경 영상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시고 스팟라이트 효과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옵션이 바뀌어진 CC 스팟라이트 효과는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효과명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금까지의 효과를 삭제해 주시고요.
스팟라이트 효과를 새로 적용할게요. 스팟라이트 효과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새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우선 원하는 조명 크기, 각도, 밝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소하고 가볼까요? 매그니피케이션 목록 클릭하고 25%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조명을 만들도록 할게요. From 포인트는 바깥쪽으로, 컴포지션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To 포인트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조명의 시작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하이트 수치를 감소시켜서 조명을 길쭉하게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조명의 주변을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인텐시티 수치를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다음, 조명의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콘 앵글 수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명의 범위를 넓혀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모션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옵션에 있는 모든 스탑워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2초로 갈게요. 타임코드 클릭하고 2점 엔터 쳐주시고요. 2초 후에는 조명의 시작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고요. 2의 포인트도 드래그해서 각도를 다시 잡아 주실게요. 재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조명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3초로 갈게요. 타임코드 클릭하고 3점 입력 엔터 키를 쳐 주시고요. 3초 후에는 조명의 범위를 넓게 해서 컴포지션에 꽉 차게 하겠습니다. 콘 앵글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조명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해서 화면에 꽉 차게 해주고요. 4초로 갈게요. 타임코드 클릭 4점 엔터 치고요. 조명의 범위를 다시 좁혀보도록 할게요. 콘 앵글 수치를 감소시키겠습니다. 6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6점 입력 엔터 키를 쳐주시고요. 조명의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명의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콘 앵글 수치를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8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8점 입력 엔터키 쳐주시고요. 조명의 위치를 좌우로 한 번씩만 더 바꾸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From 포인트를 왼쪽으로, To 포인트를 하단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람 쪽에 집중 조명이 가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종 재생을 해볼까요? 먼저 크기를 빗으로 잡고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